돈도 많이 벌고 약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돈까지 욕심을 부리냐? 이건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더 좋은 일을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모든 이제 기사 이거 돈 많이 받으니까. 근데 그게 참돈 많이 받는다고 사람이 감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야구선수 이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속이 없네요. 아직. 네, 소속이 없네요. 롯데자이언트죠. 롯데자이언트인데 네. 그래도 이 방송에 나갈 때는 네. 롯데자이언트 일단 야구선수라고 호칭을 정하게 되지 않는 게 정말 오랜만입니다. 일단 근황 좀 여쭤볼게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단은 시즌 끝나고 좀 쉬고 있는 상황이었고 뭐 어쨌든 작년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았어요. 네. 그러면서 좀 생각도 좀 많이 하고 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이제는 뭐 또 새해가 됐기 때문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 또 시즌 준비하면서 좀 산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에 가서 좀 혼자 생각하는 시간 좀 많이 하고 있고 네. 뭐 이때까지 운동만 생각하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렸었는데 좀 산을 많이 타고 있으면서 돌이켜 보니까 뭐 솔직히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를 좀 돌아볼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 이번 계기가 돼서 제가 달라져야겠다 생각 좀 했고 어쨌든 잘못한 부분이 있다 하면 그 잘못을 받아야 되는 게 뭐 지금 그런 분위기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결정이 나면 좋은 거고 또 지금 FA도 앞두고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진짜 빨리 FA 같은 경우는 빨리 계약이 좀 되고 좀 운동이 좀 전문용을 하고 싶었는데 또 조금 늦게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팬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 뭐 연일 기사도 많이 나오고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도 과연 이대호 선수에 대한 평가나 어떤 계약 규모로 롯데가 이대호 선수랑 계약을 해야 되느냐 난 팬들 사이에 논란도 있습니다. 뭐 저희가 말하지도 않고 구단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 구단하고 만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 새해가 돼서 이제 한번 얼굴 봤고 네. 이제부터 좀 진행을 하자 했고 구단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라가지고 뭐 별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도 빨리 계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좀 정리가 되고 네, 정리가 되고 뭐 또 좀 더 네. 운동에 중점을 해야 되고 시간이 또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2월 1일부터 또 캠프를 시작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여쭤볼게요. 일단 처음에 작년에 안 좋았던 일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편하게 또 그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전혀 생각도 못 하셨던 일이었을 것 같아요. 선수협 회장 자리를 그만두게 되면서 그런 문제가 불거질 거라고는 아마 예상을 못 했을 것 같거든요. 예. 네. 네. 상상을 아예 못했었어요. 네. 1도 생각을 하지 않았고 1년이라는 세월을 잘 지내갔고 2년째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선수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우리 선수협도 웬만하면 이야기를 많이 하지 말자 네. 그냥 구단을 맞춰가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의논을 했었었고 뭐 그런 의논만 많이 했었지 이런 일이 터질 거라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다 정해져 있었던 거고 선수들하고 의논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사회에서 다 진행을 했던 건데 기사가 되면서 자꾸 안 좋게 기사가 나오니까 어떤 정관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관을 정확하게 못 잡은 건 뭐 제가 부족했던 건 뭐 사실이고요. 하지만 선수협 후배들이 회비를 내서 모았던 돈을 제가 뭐 그걸 횡령했다 안 했다 이건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횡령하려고 회장을 맡은 것도 아니고 돈을 제가 딴 데 쓰려고 회장을 맡은 게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을 좀 위해서라도 조금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다가 회장이 돼서 이렇게 된 건데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했었는데 끝이 이렇게 안 좋게 나왔고 뭐 처음에 이야기 나왔을 때 제가 기자들 만나서 진짜 이런 건 아니었다고 밝히겠다고 이야기했고 뭐 그게 끝나고 나서 뭐 지금 뭐 저한테 뭐 고소를 해놓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고 변호사한테 다 이임을 해놨기 때문에 뭐 잘못이 있으면 제가 받아야 되는 거고 잘못이 없으면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거고 다시 이게 정말 바꿔서 더 좋은 선수협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선배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진짜 제가 고소를 하신 분이 제가 잘못이 있어서 벌 받아야 된다 하면 제가 받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나오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추측을 하고 자꾸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좀 기다려 주시면 어떻게 됐다고 제가 정확하게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때까지는 좀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전에 전임 회장들도 그냥 그렇게 왔던 부분이어서 그 회장직을 맡게 되면서 그대로 또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라도 어떻게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제가 매년 어디서 봉사활동도 하지만
그 돈을 받아서 제가 뭐 나는 뭐 할 수 있는 건 솔직히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제가 미리 더 생각을 해서 아, 이 돈을 모아서 미리 그 불우한 뭐 이혼이나 힘든 애들한테 돕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제가 그거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팬들께서 저한테 아쉬워하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벗고 야구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돈까지 욕심을 부리냐 이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더 좋은 일을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해도 항상 보면 어떤 교훈을 얻는 건 있어요. 모든 게 다 마이너스 요인은 아니거든요. 네, 이번 일도 겪으면서 조금 진짜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었지만 뭐 힘들면서 느꼈던 점이 아 제가 진짜 앞만 보고 야구만 했구나. 롯데에 벌써 16년 차더라고요. 네. 프로 온 지 벌써 20년 차인데 팬들한테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선수들한테도 부족한 것 같고 롯데 뭐 구단 프런트한테도 다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인 아쉬움은 이대호 선수가 이제 그 기자회견을 했을 때도 나는 선수협 회장 맡고 싶지 않았다. 물론 그게 사실이었겠죠. 사실 선수협 회장 자리를 쉽게 맡으려고 했던 선수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연봉 판공비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였었잖아요. 워낙 안 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나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불거지니까 더 힘들어 막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었거든요. 아 그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아니었고 괜히 맡아서는 아니었어요. 네. 어쨌든 제가 맡아야 되는 자리였고 시기가 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프로야구에 이때까지 해왔던 고참으로 선배로서 기회가 된다면 맡아야 된다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시기보다는 좀 빨랐던 것 같고 다른 선배님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조금 더 뒤에 제가 순서가 되면 제가 맡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빨리 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는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결과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후배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선수협은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고 뒤에 양의지 선수가 이제 회장이 됐지만 제가 안 좋은 일을 겪었다고 해서 선수협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은 없어요. 왜냐하면 선수협은 계속 좋아져야 되고 후배들은 더 좋은 권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요. 우리 양의지 회장이 더 수월 할 수 있게 지금은 뭐 부회장도 뽑고 이제 또 다른 뭐 사무총장님도 또 뽑고 하겠지만 분명히 선배로서 도와줄 일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힘든 건 지나간 일이고 제가 더 열심히 살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도 선수협이 바뀌어야 될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수들도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다음 회장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도와줄 수 있는 한은 좀 많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이제 이대호 선수가 이렇게 추천을 했다라고 네.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 그분이 문제가 있어서 결국 나오게 됐는데 어떤 관계였던 거예요? 저도 사적으로 한두 번 봤던 형님이었고 암묘만 있었던 분이고 갑자기 저희가 이제 이사회를 하면서 전 사무총장님이 연인권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교체설이 나왔어요. 교체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이사들도 주위에 괜찮으신 분들 있으시면 추천을 해라 올려라 올려서 우리 한 공감을 해보자 했는데 아무도 안 올렸기 때문에 저도 이제 회장이니까 분명 이사가 필요하니까 저는 이렇게 올렸죠. 진짜 후보가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믿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세요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했던 사람을 제가 올렸던 건 제가 잘못이고 잘못한 일은 분명히 혼이 나야 되고 좀 진짜 바로 잡아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벌 받고 있다 생각하고 좀 더 유능하신 분이 딱 되셔가지고 선수협을 좀 많이 이렇게 케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년 동안 해보니까 이 선수협 회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가요? 선수협 회장이라는 자리는 어쨌든 선수협은 선수들이 다 이렇게 회비를 내서 모아주는 거기 때문에 회장이나 직함만 가질 수 있고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네. 이사들이 있으니까. 네. 이사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사 10명, 10개 팀이 10명에 저까지 11명이기 때문에 제 투표권에 하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해서 11명에서 6명이 오케이 찬성이 되면 그냥 되는 거고 6명이 안 하겠다 하면 안 하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11명이 다 이루어지고 그 11명이 말을 권한을 구단에 가서 선수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고 와서 이제 전달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낸 거에 대한 판단 이게 결정 마지막 결정 이게 됐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게 자리이기 때문에요. 선수들은 다 같이 힘을 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협을 대표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얼굴이기 때문에 책임감은 막중하죠. 막중하고 쉽게 하고 싶다고 되는 자리도 아니고 뽑아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만 제가 좀 부족해서 후배들한테 많이 미안합니다. 진짜 저도 후배들한테 잘하려고 노력했고 좋게 이렇게 바꾸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끝이 이렇게 안 좋게 나오니까 후배들한테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연봉 선수들의 권리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선수협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시선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뭐 저희가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선수의 힘을 모아서 이 목소리를 내는 단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해가 그쪽에 해주는 게 아니고 목소리를 내는 단체이기 때문에 진짜 힘겹게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너무 있으면서 다 구단들도 힘들다 했고 선수들도 거기에 동참하자 했기 때문에 맞춰가자 했었거든요. 제가 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제가 하지 말자 하면 어떻게 했나? 하지 말자 중간 이런 게 다 또 있어요. 그러면서 결정을 하는 건데 하지 말자에 다 의견을 모았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조용히 있었던 부분도 있고 솔직히 후배들 권리를 위해서는 좋은 단체인 건 맞아요. 선배님들이 잘 만들어 놓은 자리고 좀 더 이렇게 좋아질 수 있고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근데 하지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좀 힘이 없었다는 거는 결정이 나고 저희한테 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결정이 나기 전에 어느만이라도 좀 해줬으면 오늘 이사에서 조금만 오늘이라도 해주면 이야기를 같이 하고 전달해 주시면 저희는 꽤 좋은데 다 이사 결정을 내고 저희가 이제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좀 늦었지만 근데 요즘에는 조금 더 이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주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결론은 어느 이사회든 KBO든 뭐 선수협의든 다 한국 야구가 잘 되기 프로야구 잘 되기를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목표는 다 똑같지 않나요? 그렇죠. KBO도 그렇고 선수협의도 그렇고 뭐 프로야구가 잘 돼야 이게 있는 거니까 잘 되고 뭐 선수협의는 솔직히 KBO가 잘 돼야 선수협도 존재를 하거든요. 네. KBO 야구가 흥이 잃었어야 선수협도 그렇죠. 더 이야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자제하고 저희도 그렇게 했지만 분명히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분명히 내려고 또 이야기를 했었고 어려운 얘기 바로 그냥 이어갈게요. FA 관련해서 사실 가장 팬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과연 이대호 선수 정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 FA에 대해서. 뭐 저는 FA 신청을 하면서 다른 팀 간다는 생각은 안 했었고 어쨌든 롯데랑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어차피 FA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신청을 했던 거고 신청 안 하고 그냥 재계약도 생각했었어요? 아, 그거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만약에 하려고 했었으면 구단이 먼저 저한테 왔겠죠. 신청 아니면 우리가 먼저 빨리 계약을 하자 했으면 저는 먼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신청을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면 1, 2년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했을 것 같은데 이야기조차가 없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신청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신청을 하고 나서는 시즌도 늦게 끝났고 구단에서도 좀 늦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용병이라든지 구단 선수들 계약 끝나고 저를 마지막에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았는데 저는 1월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 기간인데 연봉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세요? 그냥 저는 뭐 다른 뭐 기간이나 연봉이나 그런 거 신경 안 쓰이고 그냥 제 이름에 제가 이때까지 야구 한국 야구 롯데에 이어지 했던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자존심 뭐 지금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구단에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너무 듣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돈이고 뭐 연이고 이게 연차서 중요한 기간이고 중요한 게 롯데라는 구단이 이대원한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저를 잡으면 아 진짜 뭐 그런 거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이 좀 없다 생각하면 솔직히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계약 기간 동안에는 롯데에 뭐 나가서 운동도 하고 그랬었어요? 개인 훈련 할 때? 당연히 나갔어야죠. 네. 지금쯤에 원래 사이판이나 제 개인 훈련을 만들고 후배들 데리고 가서 진짜 열심히 만들 시기지만 지금은 또 코로나는 것도 있지만 몸을 만들고 있고 운동을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지만 진짜 이 끈을 잡고 있는 거하고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는 거하고는 또 틀린 거니까요. 그래서 17년 동안, 16년 동안 한국에서 뛰었고 외국까지 한 20년을 뛰었지만 국가대표 나오려면 나가고 아픈 거 참고 다 나갔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다 잃는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모든 게 다 싫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보는 게 좀 지금도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밖에 잘 안 나가고 있어요. 마스크 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있지만 조금 힘든 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밖에 다니는 사람들도 한마디씩 또 걸을 거고 얼굴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고 한마디씩. 근데 부산 팬들은 좋은 게 다 아시니까 힘내세요 이렇게 이야기. 근데 그게 더 눈물 나요. 저는 괜찮은데 자꾸 그렇게 비춰지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모든 이제 기사 이거 네. 돈 많이 받으니까 네. 근데 그게 참 돈 많이 받는다고 사람이 감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냐 없냐 싸움이고 태균이하고 좋은 추억 쌓고 싶어서 출연하게 됐고요. 올해 진짜 태균이랑 이제 근우가 이제 은퇴를 하니까
솔직히 좀 많이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진짜 고생 많이 했던 친구들이고.